자, 안녕하세요. 모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시간은 12시 45분이네요. 토요일 아침에, 아니, 토요일이라고 하고 토요일 이제 새벽이네요. 예, 금요일날, 이제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수, 모, 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MG손해보, 예, 스마트 종합보험이 정말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집에 와서 얼른 쉬어야 되는데 지금 예, 금요일이 지나서 토요일 지금 예, 지금 새벽 1시 약간 안 되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MG손해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보험료는 유병자가 아니고 이제 표준형 기본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또한 8대 진단시 나비 면제가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지사항이 335라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 수술, 그리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그리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이 있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대한 8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가장 많이 가입했던 현대해상 3345, 아니면 KB손해보험의 3345보,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DB손해보험의 3345보험, 정말 이 세 개의 회사가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또 보장료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MG손해보험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유병자 보험 같은 일반 표준형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MG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 지원장님, 이 보험을 내놓으면 정말 미친 보험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MG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요. 일단은 MG손해보험은 기존에 325 보험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환증, 이제 경증질환만 계속 335 아니면은 뭐 이게 335 이런 보험이 없거든요. 중환증 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달 정도에 MG손해보험에서 335 보험이 출시가 되는데요. 그 전에 6월달에 한시적으로 일단은 기본형, 표준형으로 보험을 하되 이제 고지사항만 345 고지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보험이 이제 한 달 동안만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6월 30일까지 판매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억, 신계약 10억이면은 이제 판매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품은 일단은 암, 그리고 암이 최대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금은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원씩 각각 가입이 돼요. 60세까지. 그리고 이 상품은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비갱신형만 가입이 된다는 거죠. 60세가 넘어가면 암 진단금이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달랑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60세 전에 일단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이 딱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당뇨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든 약을 아무리 많이 복용을 해도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유병자 아닌 기본형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뭐 입원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갑상선 결절 아니면 작은 근조 유방 섬유선조 예전에는 기본형 보험은 일단은 혹이라도 있으면은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돼요. 근데 이 상품은 3년만 지나면 고지사항에서 제외가 되니까 뭐 3년 전이라고 해도 무럭이나 뭐 근종, 난종, 선종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즉시 수술해도 수술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유병자 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고요.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모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저희 집사람들 가입을 했지만 정말 이 상품은 6월 30일 전에 일단 조기 마감할 것 같고요. 얼른 연락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MG손해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이 된 이후에 뭐 진단금이든 수술비든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용종 제거, 그리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다른 호흡으로 있어도 진단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나중에 치료비를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존의 보험을 유지시키려고 MG손해보험에 지금 까고 있어요. 디스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든 진단 확정 전이든 후든 일단은 분쟁이 됐을 때는 무조건 지급을 해주라는 것도 있고요. 법원 판례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병자 보험도 그렇고요.
이 스마트 종합보험 착한 플랜도 그렇고 진단, 확정, 전이든 후든 그걸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무조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또 나올 거고요. 6월 30일까지 정말 비상 근무 태세예요. 예, 우리 군대 가면 있죠. 진돗개 원투. 그것처럼 저희 실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주말 토요일날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지금도 지금 불철주야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문의가 요즘에 많이 오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그날 온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새벽 한두 시, 두세 시가 돼도 연락을 드린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